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고 이제 이르던 삼수악산을 일컫는 그런 말이고, 조선시대의 기양이었대요, 거기가. 자, 제가 한번 이제 먼저 불러볼게요. 어랑, 어랑, 어야. 조성남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서현복 선생님을 노래하는 소리에 빨려서 이렇게 국가교육원에 와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는 잘 가르쳐 주시려고 막 이렇게 진도도 막 나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른 받아들일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빠져들어가서요. 너무 즐겁게 우울증도 없어지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열심히 더 배워서 국지관이나 이런 데 봉사도 좀 하고 싶고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일에 많이 보탬이 되게끔 하겠습니다.